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아주 짧게 소켓 하나만 그려볼게요. 먼저 U를 누르고 모델링 파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에 들어갈 건데 XY면을 기준으로 스케치에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원을 하나 여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. 이거 치수가 이게 16. 피니시 스케치. 그 다음에 익스튜드로 이게 어디 보자. 4 정도 높이를 4로 이렇게 올려줍니다. 오케이 하고 이러면 이제 높이 올린 면 있죠, 여기. 높게 올린 이 면에다 중심을 잡고 이렇게 또 스케치에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원을 하나 그려주는데 또 중심점을 기준으로 여기 치수가 대략 12. 그리고 피니시 스케치. 다시 익스튜드로 아까 그린 거, 방금 그린 거 스케치를 이렇게 해주고 높이가 18. 이렇게 볼록 나오죠? 그 다음에 OK. 자, 그 다음에 홀. 홀이 그러니까 여기, 아, 여기 아니구나. 홀이 인서트 디자인 픽처 여기에도 홀이 있고 아니면 여기 그냥 메뉴에도 홀이 있는데 이 홀을 눌러주고 이면 여기를 잡아주고 여기 있죠? 가운데를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크기가 8이고 이 구멍 크기가 8이고 깊이가 22. 심플 이거 됐고 됐고 서브 트랙으로 해주면 이게 구멍이 이제 뚫립니다. 오케이 하면 이렇게 안쪽이 뚫리죠. 이거 좀 키워야겠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엣지를 넣어줄, 아, 엣지가 아니지. 챔퍼 넣어줄 건데 챔퍼도 챔퍼 아 그냥 여기서 할게요. 여기 엣지 블렌드 밑에 있습니다. 챔퍼가 여기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두 개를 잡아주고 오케이. 그러면 이렇게 됐죠? 그 다음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에디트에 쇼앤 하이드에 타입 2 아, 타입 필터를 클릭하고 컨트롤 누르고 솔리드 보디만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오케이. 그 다음에 셀렉트 올. 그러면 오브젝트가 5개만 이렇게 체크가 되죠.
그 다음에 OK 하면 이렇게 스케치가 다 사라집니다. 이 스케치는 이게 다 끝입니다. 이제 이 다음에 한번 조립을 해보려고 해요. 여기까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 うん、 이제 없다. 자, 이제 진짜로 없어. 안녕.